오늘 미국 증시 영향으로 지금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다섯 명의 전문가 모두 하락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은 전문가, 서진 시스템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 주성 엔지니어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솔리드에 관심 가지고 있고, 바로자산운용의 윤적 시상무는 정유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은 MDS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은 전문가,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은 전문가님. 자, 1월 CPI가 생각보다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증시에도 좀 영향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물가이기 때문에 뭐 1월 CPI 지표가 예상치보다 상회했다라는 점에서는 뭐 시장에 좀 부담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물론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예상치보다 하회했다라는 점을 좀 빌미로 해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을 좀 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뭐 미국 시장까지 폭락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좀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좀 받다가 어느 정도 좀 영향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뭐 이런 물가 지표가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상반기는 좀 쉽지 않은 것인가라고 좀 예상이 좀 되고 있는 만큼 좀 계속해서 조금 영향은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좀 추적 관찰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지금 페드워치에서 3월 금리 동결 확률이 거의 92%에 달했고 뭐 5월 달에도 62% 정도로 발표를 한 것을 보면 일단은 뭐 하반기까지 좀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염두를 해두고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런 점들이 현물 쪽으로 좀 강한 모습들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 봤을 때 뭐 단기적으로는 좀 영향을 줄 수 있겠으나 오히려 좀 조정 국면에서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예상할 기회를 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뭐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세로서 좀 노려보시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중의 흐름들에서 뭐 현물 쪽에서 특히나 뭐 외국인 매도가 크지 않다라고 한다라면 뭐 너무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코스피는 2630선, 코스닥은 뭐 830선 전후에서 계속 좀 테스트가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이니까 장 초반에 우선 좀 종목 대응보다는 좀 지켜보셨다가 어느 정도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크지 않는다라면 뭐 5장 정도 들어서서는 다시 한번 또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좀 대응을 해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지금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는데요. 자, 이런 상황은 아무래도 우리 증시에 영향을 좀 미치겠지만 단기적인 영향에 그칠 것으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우 차장님. 자, CPI 후폭풍이 조금 무섭습니다. 오늘 어떻게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CPI 예상보다 좀 높게 좀 나왔던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미국 증시 전 업종이 대부분 업종이 지금 하락세로 마감을 했죠. 근데 이제 이 달러 그리고 이제 금리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매크로 지표들이 전체적으로 이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하락하는 부분은 좀 인정을 해야 되는 것도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동안에 연초 이후에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개인들이 계속 순 매도에 대한 부분의 포지션을 유지했죠. 거의 5조 원 가까이 순 매도를 좀 유지를 했었는데 뭐 이제 그 오늘 좀 주가 떨어졌을 때 개인들의 어떤 매수세가 좀 들어와서 하방 압력을 좀 지지해 준다고 한다면은 이 차익 실현은 또 오늘로 또 끝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뭐 금리 인하에 대한 후퇴
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좀 그 악재가 많이 좀 반영이 됐던 이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화 정책에 의한 시장에서의 하락세는 예전만큼의 강도는 제한적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뭐 저 PBR 같은 우리나라 내적인 호재가 뭐 시장에서 이 외국인들 수급도 이끌고 시장을 좀 그나마 좀 우상향 방향 쪽으로의 가능성을 높여줬기 때문에 예전만큼의 뭐 주가에 대한 큰 폭의 하락은 좀 제한적으로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자 외국인의 수급이 받쳐준다면 차액 실현 매물은 단기간에 그칠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서진시스템이라는 종목이고요.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통신 장비 쪽이라든가 뭐 중계기 쪽을 좀 생산을 하는 업체입니다. 뭐 과거에는 뭐 5G 관련된 종목으로서도 움직임이 좀 있었던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ESS 쪽에 대한 공급 계약이 좀 증가하면서 그와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일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뭐 지금 분기 실적이 좀 발표가 됐고 분기 역대 최고 매출을 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이어졌다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좀 눌린 목구가 오늘 같이 특히나 시장 조정 자리를 이용해서 좀 모아가시는 전략 괜찮다라고 좀 판단을 하겠고요. 뭐 한 2만 원 선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신다라면 실적과 수급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호실적이 이어지고 있는 서진 시스템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우 차장님. 저는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우선 뭐 반도체 증착 장비에 대한 수요는 뭐 작년 하반기부터 수주나 뭐 실적으로 봤을 때도 나와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기존에 그 우리나라 뭐 메모리 뭐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의 이제 해외 쪽에서의 수주 얘기도 좀 들리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을 봤을 때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 반도체 업황의 회복과 함께 이 실적이 우상향 방향으로 그대로 정직하게 좀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주가 수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바닥을 다지는 모습 많이 보면서 반등 구간을 좀 주고 있는 상태에서 좀 무난하게 좀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 태양광 쪽이죠. 이 기존에 수주를 받았었던 이 태양광 프로젝트에 대한 매출 인식이 늦어도 올해 중반부터는 이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이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주성 엔지니어링의 이 영업이익에 대한 추정치를 굉장히 좀 높이고 있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 1,150억 가까이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의 영업이익을 지금 평가를 많이 하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메모리 업황의 회복 그리고 이 기존에 인식이 됐어야 했던 태양광 쪽에서의 프로젝트 매출 인식이 본격화 된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상당한 저평가 영역이라고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신규 고객사 뭐 진입이나 이런 부분은 활발하게 된다고 했을 때 플러스 알파 실적도 지금은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 현재 매수 관점 뭐 지금 현재 이 목표 주가를 지금 5만 원 이상까지도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무리가 없지 않나라고 지금 판단됩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업황이 회복되고 있는 점 그리고 북미 고객사 양의 수주가 기대되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